한편 최고 법계를 받은 대종사 명사 가운데 11명의 스님이 종단 승려복지 종책에 동참하는 자비행으로 품서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천 돈명, 아산 정우, 중산 향적, 중천 성운, 무심 보광, 해광 무상, 이산 현문대 종사, 태연 효경, 개호, 진성 명사 11명의 스님은 아미타 요양병원 후원금 1억 4천만 원을 법인 대표이사 호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표이사 호산 스님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승려 전문 요양병원 전환에 맞춰 병상을 줄이고 시설을 여법하게 보수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며 이런 어려움을 먼저 알고 마음을 내주신 대종사 큰 스님들의 기대와 정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